종류의 신고 신저. 오늘장 신고가 종목입니다. 서울식품입니다. 실적 호조 전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1년 전보다 3.8% 그리고 82%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위닉스, 국내 제습기 1위 업체죠. 장마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식품 오늘 장중 8% 급등 이후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여놨네요. 3,405원에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위닉스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 상승입니다. 1.25% 상승하며 9,69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위닉스에 대한 투자 판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위닉스에 대한 부분 오늘 준비하셨는데 이 위닉스가 지난 3월부터 계속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여름이 오기 훨씬 전부터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시장 내에서도 이제 제습기 시장이 서서히 부각받고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제습기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꽤 됐습니다. 한 뭐 1, 2년 전에도 계속 이 유럽 시장에서 뭐 제습기가 확대되고 있다. 또 중국 시장에서 뭐 제습기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광을 받았다가 실제 실적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주가의 등락을 거듭했지만 올해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이 제품 포트폴리오상 제습기를 비롯한 이제 완제품 쪽에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이제 부품 쪽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가전 제품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만들었는데 이 부품들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완제품 시장에 진출을 했고 완제품 시장 쪽에서는 서서히 좀 이익이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2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주가 랠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대감이 크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쭉 이어져야 될 텐데 말입니다. 이 기업의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좀 계산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현재 성장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비싼 밸류에이션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올해 이제 추정 증권사 실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 12배 내외 정도 최근에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PER이 아주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아주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계절성을 고려해 봤을 때 제습기라고 하는 게 주로 여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고려해보면 네. 2분기 실적 피크를 치고 3분기부터는 조금 둔화되거나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월봉 기준으로는 상장 초기를 제외하면 이번 월 거래 그 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피크의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국면이고요. 현재 주가 급등 구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빠르게 물량을 좀 축소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자 이런 변동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수급상이라든지 기술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호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4,000원대 중반이었던 주가가 지금은 10,000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반영해서 조금은 주의해야 되는 구간인 건가요?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로 살펴봤을 때는 조금 주의할 구간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 종목의 이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네. ROE 기준으로 올해 한 8% 정도. 그리고 이제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이제 매출 대비 이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시장이 물음표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부담 가능성과 함께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의 둔화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습기가 크게 증가하는 가능성을 보고 이 종목이 이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의 기점으로 장마에 진입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모멘텀을 더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네. 거의 이제 피크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진입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2분기 실적 확인을 하고 나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정수기라든지 물 관련 제품들도 완제품을 많이 생산해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습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습기와 관련된 모멘텀이 둔화되는 2분기 이후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그래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고요. 해외 매출이 예상만큼 빠르게 증가하는지 여부도 실적에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습기 시장 1위 업체로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려감은 큰 상황입니다. 신규 접근은 보류,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 점검을 해드립니다. 오늘 위닉스 체크해봤습니다. 김종회의 신고 신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